늘그 지금도 지금 참나 자리 느끼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시시각각 참나 상태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틈 날 때마다 자꾸 돌아가셔서 그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 회로에 깔아야 돼요.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습관, 내 안에 항상 현존하는 참나 상태 항상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자각을 해줘야 그게 의미를 갖습니다. 나한테.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예. 에고 뭐 에고 전생도 궁금하다. 아무튼 여기다 무조건 참나한테 맡기세요. 답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 하고 항상 참나 자리야. 참나한테 맡기시고 살아가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뭔가 나옵니다. 에고한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에고 뜻대로 하지 말고 참나 자리에 맡겼다가 한번 굴려 가지고 그러면 좀 정화돼서 나와요. 뭔가 이런 데서 신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신통이 나왔다고 또 집착하지 말고 또 돌리세요. 자꾸 참나 자리에 맡기고 자명하면 움직이고 자명하면 받아들이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또 내가 원하면 뭔가 상이 나와요. 그것도 다 믿지는 마시고 근데 늘 해봐도 그게 나오고 직감적으로도 요게 나랑 뭔가 인연이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수행할 때 서른 몇 번인가 자기 전생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던 누구들이에요. 자꾸 그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어. 내가 본 게 진짜 있나 해서 그 집 가서 찾아보셨대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손주들이 살고 있. 근데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자명하게 봐도 우리가 또 진짜 현실에서 그게 팩트인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런 자명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신데 수행하면 여러분 내면에 이제 또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 가지고 이런 육적인 오감 말고 영적인 오감이 또 작동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야 할 게 보이고 들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맛도 느껴지고 냄새도 나고 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뭐 향기가 나고 그래요. 실제 현실에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감각들이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서 좀 분리돼서 혼체만으로 그런 오감을 느끼고 다니고 그래요. 이걸 이제 몸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분리해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몸의 오감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오감만 그런 상태 우리 꿈꾸듯이 꿈꾸는 게 비슷해요. 주무실 때 꿈꿀 때 거기에 팔다리 다 있고 거기에 오감이 있어요. 그 깨어서 꿈을 꿔보시면 거기 오감이 다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냄새도 맡아보고 저 같으면 이제 꿈꿀 때 깨어 있으면 거기 흙도 다 만져보고 합니다. 때려보고 다녀요. 그 진동 울리는 게 어떤가 하면 물도 있고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냄새도 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깨어서 꿈꾸는 거예요. 명상 중에 꿈꾸는 게 우리가 말하는 명상 중에 이제 어디 갔네, 어디 투실했네, 어디 봤네 하는 게요. 이 주무실 때 꿈꾸실 수 있는 분들은 명상 중에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항상 참나에다 돌리는 습관만 갖고 계시면 나 이상의 뭔가가 나와요. 에고로 살아보셨잖아요. 평생 에고로 살아보셨더니 별 신통한 거 없으셨죠. 자꾸 맡기시면 신통한 게 나와요. 에고가 뭐 원하건 원치 않건 나와요. 왜냐하면 참나랑 만나는 게 이미 신하고 통한 거 아닌가요? 신하고 통해버리니까 에고가 자기의 잠재력을 이제 쓰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안 쓰고 있던 기능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오감도 체험하고 이게 막 몸하고 연결돼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영적으로는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오감을 체험하고 다녀요. 그럼 이쪽에는 내 몸이 어떻게 있다는 것도 감각도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돼서도 되고 끊어져도 되고 제가 이전에 선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정도 여기 있는 거 다 느끼면서 깊이 들어요. 정신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다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나랑 일단 많이 사귀고 친하게 지내시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에고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죠. 감정이 바뀌고 아까는 제가 오감만 말씀드렸지만 그럼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못 느껴보던 감정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지극히 자비롭고 남을 나처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내가 평소에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여기서 나왔겠죠. 그럼 내가 돌려 넣으니까 나온 겁니다. 내가 안 맡겼으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 이게 무슨 힘으로 사느냐? 나는 나대로 업력대로 살고 있는. 그럼 나는 뭘 끌어다 써서 달라졌느냐? 도력을 끌어다 써서 달라졌. 그래서 내 운명 개척하고 싶으면 업력대로 살지 마시고 도력을 끌어다 쓰시라. 그러면 뭘 해도 나아집니다. 몸도요. 몸도 황제내경의 이런 말. 황제내경의 제일 신법입니다. 염담 허무. 마음을 염담 허무하게 하라. 그러면, 예. 제가 죄송합니다. 글자를 대충 써서. 진기가 따라온다. 진기가 따라오고, 정신이, 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내수, 안을 단단히 지키면, 예. 정신이 내수하면,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다 제가 못 써드렸는데, 요게 신법이에요. 염담 허무하게 하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거. 참나한테 다 맡기고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지극히 편안하고 맑은 상태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근데 에고로 살아가시면 꽉 차있죠, 뭔가가. 고민들 지금 많으시죠? 고민 한번 놔보시라고요, 염담 허무. 이게 병 고치는 비결입니다. 황제내경의 이게 16자 요결입니다. 이 한문이 16자예요. 염담 허무하면 진기 종지, 진기가 따라온다. 그 우리 종, 그 따라올 종지입니다. 따라오다. 진기가 따라온다. 정신이 안을 단단히 지키면 병안종래.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병이 어느 곳으로부터 오겠는가? 그래서 이게 고치는 최고 신법이 마음을 염담허무하게 하라. 현대인들도 칠팔알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칠팔알은 마음에서 온다.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 힘들어서 온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져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게 정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제 몸과 연결돼 있죠. 정신과 몸은. 황제내경에서 정신과 몸은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에너지예요. 한 에너지인데 정신 쪽에 핍박을 가하면요. 육체 쪽으로 터져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염담허무하게 하고 계시는 게 완전히 건강하다는 아니지만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요결이다.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요결이다. 명상하라.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명상하라. 하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명상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엄청 쉬운 명상 기법 아시잖아요. 몰라 괜찮아. 제가 요즘 만트라까지 만들었죠. 옴 몰라 괜찮아. 그래서 자꾸 옴 몰라 괜찮아 하면서 진짜 모른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염담허무를 잠깐 체험해요. 염담허무를 1초만 체험해도 그게 참나 상태예요. 참나가 별게 아니라 나의 현존 상태가 참나예요. 참나가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냥 에고의 뿌리잖아요. 나의 뿌리기 때문에 참나라고 하잖아요. 참나도 나기 때문에 I am 상태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요. 여러분 본인 존재가 딱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시면 어떤 그 번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홀로 딱 고요하게 평안 속에 존재한다 이 느낌 드시면 참나 자리입니다. 이 참나랑 접속을 해야 우리가 염담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이 명상을 잘하면 이게 양방 한방 똑같아요. 들어가면 결국 마음병인데 마음병이 근원인데 마음병 이, 뭐, 모든 게다 마음의 병이란 건 아닌데, 마음의 병이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 줄수 있는가 이거죠. 양방이건 한방이건. 저는 가리지 말고 어디든 쓰시라는 거죠. 제 유튜브 보시고,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이걸 뭐 동양 거라고 하겠어요? 서양 거라고 하겠어요? 몰라 괜찮아. 동서양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다. 명상의 달인들은 어느 곳에 있건 다 하던 겁니다. 판단 중지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도 없고 평안해진 상태가 딱 돼요. 그 상태를 자꾸 회복하시면 몸이 좋아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정기신 그러죠. 이 몸을 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자난자가 정액인데 그게 만나가지고 부풀어진 게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정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기. 그 안에 이제 경락의 우리 에너지체, 기운 돌아다니는 게 기입니다. 신, 여러분 정신이요.
요게 셋이 한 덩어리라는 게 동양 이론이에요. 정기신이 본래 하나다. 그러니까 신의 문제가 생기면 기의 문제가 생기고 정의 문제가 생겨요.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기의 문제가 생겨서 정신까지 또 같이 어두워져요. 영향을 받아요, 서로. 근데 정신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현대인들 뭐 마음에서 생긴 병이 7, 8알이다. 이거는 정신이 이 육체 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그럼 어떻게 잡느냐. 뭐 육체까지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 육체는 의사분들한테 맡기시고 단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공한 거는 정신 염담허무하게 만드는 건 제가 전공이니까 황제내경에 써 있어도 이건 제가 전공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하고 깨어 계시면 진기, 여러분 에너지까지 변합니다. 몸에 맑고 건강한 에너지가 확 돌아요. 실제 해보시면. 이상구 박사 같은 분은 여기 이게 생기고 여기 이게 생기가 돌면 유전자까지 변형돼서 암세포 일으키는 유전자 잡는다 요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 못 드리고 몸에 실제로 저는 체험적으로 염담허무만 하고 있으면 몰라만 하고 있으면 몸의 에너지가 건강한 에너지가 확 돌면서 기혈이 뚫리는 체험은 당연히 따라오니까 요 말이 맞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염담허무하면 몸의 진기가 확 돕니다.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가 몸의 기운이 돌아요. 그때 정신이 내수, 정신이 딱 깨워서 안을 지키고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황제내경 신법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내경은 뭐 옛날 책이니까 그 옛날 의학서 정보 믿을 수 있나 하실 수 있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론은 뭐 단학에도 제가 전공한 단학에도 뭐 모든 그 동양학 이론의 기본이니까 예, 참고하셔서 또 지금 현재 예, 서양의학상에서도 마음의 병을 결국 얘기할 때는 요게 그러면 분명히 지금도 자명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강의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건 뭐 그냥 뭐 그 일상에서 체험하시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 확실히 몸이 좋아지지 하는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 같고 병도 덜 걸리는 것 같다. 그 느낌만 가지고 계속 그러면 수시로 쓰세요. 일단 몸이 좀 좋아져야죠. 건강해져야죠.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뭐 합니까? 단전호흡까지 말씀드리죠. 그럼 기운 좀 넣어주면 더 빨리 몸이 풀어져요. 그럼 거기다 기운 넣어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건강체만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양심 잘하려고 지금 몸 건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성찰을 통해서 양심 분석까지 겸하시면 깨어있고 호흡하면서 양심 공부하시면 그때 진짜 건강이 와요. 정신도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이 몸만 살려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쓰이게 하자라는 더 큰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항상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육바라밀을 항상 좋아하시고 취하시면요. 정신은요. 항상 건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해졌다. 조금 뭔가 불안해졌다. 뭔가 스트레스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 육바라밀을 지금 뭔가 놓치고 계신 거예요. 육바라밀 중에 지금 염담허무는 하나죠. 깨어있어라는 거. 선정. 선정만 취하셔도 일단 많은 마음의 어떤 평화가 올 텐데 거기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보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이 양심 분석을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잖아요. 정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 정신이 왜 건강하지 않은지가 나와요. 지금 남을 나처럼 사랑하실 수 있나요? 깨어 계신가요? 첫째,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 정의. 남한테 지금 죄 짓고 지금 뻔뻔하게 계신 건 아닌가요? 속에서 뭔가 찜찜한데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찜찜한 거 없으신가요? 남한테 죄 지은 거 없으신가요? 정의. 예절, 인욕과 예절. 지금 뭔가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신 거 없나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해서 끙 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 없나요? 마음에. 그거 빨리 받아들이세요. 오늘 와이프랑 싸웠다. 아니, 나한테 불만을 가질 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불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내가 뭘 좀 서운하게 했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남의 감정을. 뭐죠? 뭐 복이 겨워서 그래. 항상 이런 식으로
누가 힘들다 그러면 이게 막그 팔자가 좋아서 저 일을 안 해서 저래. 우리 남한테 이렇게 한번 매정하게 얘기해 버리죠. 자기가 당하면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텐데 남한테는 함부로 합니다. 받아들여 보세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주변에 진짜 힘든가 보다 하고 이게 어려워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서운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서운하게 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 사랑, 정의 그런 그게 인욕이고 예절이에요. 남한테 무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고. 정진은요. 지금 육바람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게 정진입니다. 따로 정진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열심히 육바람일 체크해 보세요. 그 육바람일이 건강하게 나한테 돌아가고 있나 체크해 보는 게 정진력입니다. 선정을 아까 했고 그럼 마지막 하나 지혜. 지금 자명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내리고 있는 판단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요.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자명하게 근거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를 체크하셔서요. 이 중에 뭔가 찜찜한 요소가 있으면 빨리 바로 잡아 놓으세요. 그게 정신 건강하게 하는 요결이에요. 이게 진선미의 극치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육바라밀이. 제가 양심이 답이 되는 책에 계속 강조합니다. 진선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진선미다. 반야바라밀로 진실을, 진리를 깨닫고 나머지 바라밀로 선을 실천하면 그 전체가 어우러져서 진정한 아름다움. 말초적인 미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아름다운 미다. 우리 영혼은요, 에고는 말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죠? 우리 안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나가 늘 깨어서 우리 안에 현존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낄 뿐이지, 진짜로 현존합니다. 의식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어려서 지금까지 동일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뭐로 알까요? 생각은 계속 바뀌었고, 감정 계속 바뀌었고, 오감 계속 바뀌었는데, 나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기 공부 좀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그게 망상이고 집착이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들여다보시면, 그게 내 안에 참나가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역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왜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이 항상 현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존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걸 느끼니까요. 여러분 늘 생각에 빠져 계신 것 같아도요. 생각이 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끊어질 때 찰나찰나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이 현존을 자각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그늘에 잠깐 쉬었다가 또 볕으로 뛰어나갑니다. 생각, 감정, 오감으로 뛰어나갔다가 또 들어왔을 때 잠깐 또 쉬어요. 그늘에 쉴 때가 있어요. 그늘에서 쉬니까 버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에서 쉰다는 거는 참나와 하나가 된다고요. 자꾸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잠깐잠깐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을 때 있죠? 그때 참나랑 하나가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때 여러분은 알아요. 충전돼요. 너는 영원하다. 너는 현존한다. 겁내지 마라. 평안하게 쉬어라. 그 힘으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명상의 달인은 뭐냐? 그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도 몰라 괜찮아 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안식처를 찾으세요. 그 쉬시면 더워도 잠시 또 더위도 잠시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잠시 이제. 여러분 진짜 아플 때 있잖아요. 뭐 치료 당연히 받으셔야죠. 받으시더라도 아무튼 아픈데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는 건내 몸이 나아줘야 낫는 거잖아요. 그내몸 힘내라고 응원해 줄게 뭐겠어요. 염담허무죠. 치료 받고 병원 가서 전문가한테 꼭 보이고 병을 고쳐가는 중에 내 몸을 응원해야 되잖아요. 면역력도 내 몸의 면역력이고 치유력도 내 몸의 치유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와줄, 응원해줄 방법이 참나한테 맡기고 아프시더라도 몰라 괜찮아 하시다 보면 잠깐 고통이 진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 괜찮아가 잘 되면요.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나와요. 그럼 거의 마약 성분이거든요. 엔돌핀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아주 센 거는 이게 잘안 먹히는데 예. 뭐그 웬만한 병은 잠깐씩 통증이 멎을 때가 있어요. 좀 약화될 때가. 그때요. 감사하다고 자꾸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을 자꾸자꾸 삶에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복도 습관입니다. 같은 일도요, 자꾸 아프다 죽겠다, 아프다 죽겠다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중에 잠깐잠깐 오는 그 안식에서도요, 야, 나는 복 받았다, 이런 안식을 하느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결이 달라져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나중에 거둘 때좀 달라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한 분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한 분하고 좀 다르죠, 나중에.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낙관적으로 모든 걸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 중에 힘든 중에도 의미를 찾고 힘든 중에도 또 보람을 찾고 지금 내 생각, 감정, 우감이 다 나를 괴롭혀도 이런 경험이라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경험이라도 하지 않나. 안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닌가. 이거 경험하는 것도 하늘의 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기서 또 이게 위기가 기회가 돼서요. 또 이게 전환이 됩니다. 또 복으로 복을 짓는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돌려가시는 분이 이 무한 긍정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도 삶이 그럼 늘 편하냐? 아니에요. 힘든 게 오는데 그거를 생각, 감정, 오감, 고맙구나. 이런 경험을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지 이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거 경험 누가 시키나? 참나가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늘이 시키는 거니까 감사히 받겠다. 나 힘들다고 투정만 부릴 게 아니라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픈 중에도 잠깐씩 이렇게 참나한테 맡기고 쉬다 보면 또 평안이 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길을 안 걸으면은 불만투성인 하늘을 늘 원망하는 지상의 사람이 돼요. 그럼 결국 그 끝은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인배가 돼요. 이 길로 자꾸 가면 군자가 돼요. 그럼 나중에요.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부터 다르다니까요. 인격이 이제 밖으로도 터져 나와요.